첫 쇼케이스 무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 안녕. 네, 아, 보고 싶었어. 우리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3집 블랙크라운 쇼케이스 현장인데 방금 리허설을 끝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본 무대 많이 많이 기대해주고 우리도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후회 없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무대 위에서 보여줄 테니까 예쁘게 봐주고 실수하더라도 귀엽게 봐주고 하지만 실수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즐겨줘. 화이팅! 방금 이제 리허설이 끝나고 이제 저희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방금 리허설 진짜 너무 괜찮게 잘 한 것 같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쇼케이스만 남아 있는데 이제 첫 쇼케이스라 이제 떨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팬들이 봐주시는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더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진짜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3, 4개월 만에 찾아오는 저희 킹덤이 멋있게 등장할 거니까 쇼케이스 잘 지켜봐주시고 21일 엔카운트다운 무대에서도 잘 지켜봐주세요. 멋있게 이번에 왕이 되었으니까 멋있게 잘 등장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빠이. 첫 쇼케이스인 만큼 또 네,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이 설레기도 하는데 킹메이커 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방영되는 그날, 21일 그날 이미 보셨겠지만 완벽하죠? 좋은 무대로 부탁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개인기 하나 보여줄까요? 에코 무드. 어느 날새 색이 길어진 징징징. 어때요? 안 들리죠? 카메라에 안 담길 거예요. 어느 날새 색이 길어진 징징징. 카메라 빨간불 들어왔어.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쁘셔서 이 쇼케이스 영상 캡처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멋진 사진들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올려놓은 사진들로 사진 기사 부탁을 드리고요. 킹덤 나와주시죠. 네, 저희 킹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킹덤! 무대를 올라가기 전인데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앞에 할게. 그냥 채널 오늘 찾아 말아나 어쩔 TV. 어쩔 TV. 그게 뭐예요? 나 몰라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추천받았어요. 어쩔 TV. 저쩔 TV. 그거 나 짜라라락 있는 거 봤는데. 어쩔 TV, 저쩔 TV. 야. 쿠쿠루 삐뚱. 바파이.
네 여러분, 킴메이커 이제 쇼케이스가 끝나고 이제 개인 콘텐츠들 촬영하고 있는데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고 이제 콘텐츠들이 많이 나갈 텐데 진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이제 저희가 컴백을 하면은 이제 팬 사인회도 이제 하고 이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올 거니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금방 찾아갈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기 나랑 약속해. 네 우선 저희 킹덤이 이번에 세 번째 미니 앨범 히스토리 오브 킹덤 파트 3 아이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진짜 아시다시피 첫 쇼케이스라 너무 감회가 새롭고 또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저희가 오히려 설레고 긴장이 많이 되고 킹메이커 분들에게 또 찾아갈 마음에 감정이 복받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이번에 블랙크라운 진짜 초대박 멋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킹메이커 사랑해요. 안녕. 이제 저희 3집 블랙크라운 활동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블랙크라운 무슨 파트가 제일 좋아요? 아 역시 그 새파랗게 얼어버린 거기 그 빛의 왕관을 써 잔혹한 블랙 블랙 크라운 기표했던 wait because I am a band. 오케이 because I am a band 존재할 수가 없지. 네 저희 블랙 크라운 활동 열심히 할 테니 많은 기대해주세요. 킹메이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국승준 사랑해요. 저희가 진짜 첫 쇼케이스인데 참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만약에 다음에 또 쇼케이스를 하게 된다면 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저희 팀이 그리고 저희 이번에 3집 준비하는 기간이 좀 짧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우리 멤버들 수고 많았다고 전해주고 싶고 무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킹맨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무진 나중에 꼭 둘이 보자. 우선은 쇼케이스 끝났죠? 네 끝났고 이제 막 뒤에 이제 다른 게 좀 남아있긴 한데 그것까지 저희는 프로잖아요. 프로는 프로답게 끝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잘 마무리해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쇼케이스 첫 번째 데뷔하고 마쳤는데 데뷔하고 막 쇼케이스를 너무 기대도 했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아쉽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걸 오늘 쇼케이스로 부족한 점을 채워서 본방 때 이제 더 잘해서 킹메이커 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느낀 건데 우리 멤버들이 참 다들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오늘 쇼케이스 때 처음으로 좀 말이 절었는데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 발음이 안 된 게 좀 아쉽긴 했는데 생방의 묘미 이런 느낌이니까 아무튼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킹메이커 사랑합니다. 안녕 빅맨 안녕. 아니야 우선 오늘 쇼케이스를 우리는 잘 마쳤어. 이게 다 누구 덕분? 빅맨 덕분이야. 고마워. 아 그리고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하고 좀 더 발전한 우리 킹덤이들 많이 많이 이뻐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줘. 우리도 우리 킹맨을 아낌없이 사랑할게. 그리고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맙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우리 이번 3집도 우리 킹메를 위해서 우리 킹덤이들 오로지 킹메를 위해서
파이팅해서 무대에서 더 멋진 모습 보여줄 테니까 3집 블랙그라운드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오늘 잘 마칠 수 있게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킹맨. 우리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하자. 이번 블랙그라운드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무대에서 만나요! 사랑해! 스팸!